내가 깎아서. 아, 형. 아, 미션도 모르는구나. 오늘의 미션, 남자. 널 위해 준비했어, 선물. 아, 선물이네. 뭐지? 널 위해 준비했어, 선물?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널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대상 아무한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정재 씨만. 이거 지정이? 트럭으로 하나 되니? 트럭 하나까지 안 되죠? 어, 차까지, 차까지 주세요. 차? 차를 사줬다고? 네, 차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차... 야, 너 나한테 술 한잔 사. 근데 제일 좋아했던 선물은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천일 때였어요. 딱 천일 때 집에서 이제 제가 작곡을 해서 이제 막 음악 만들고 녹음해서 우리 사랑 천일 주제가를 하나 만들어서 차에서 그 음악을 들려줄 때가 제일 감동받았습니다. 자기가 자동차라고 크게 얘기하는 게 고장이 얼마나 많이 났는데 헬스보다 안 했을 때가 더 컸다니까요. CD 노래 도래는 도래는 별로였어. 자기가 궁금해서 그래. 진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저는 가끔 차에 누가 타면 오빠, 오빠가 만든 노래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틀어봐. 들려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아마 좋아하던데. 충분히 네 생각이지. 아마 차 받을 때가 제일 기뻤을 거야. 무슨 날 사준 거야? 자동차이나? 아니 무슨 날이야. 자동차이나? 아니 아무래도 이거 지금 자동차 날이니까 자동차 생일날 아니면. 나는 연애 전에 딱 한 번 선물했거든. 분명 한 번. 딱. 잘 때 별로 잘 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야. 주로 침대 밑에 떨어져 있어. 아, 이 남자야, 남자. 딱 안 해봤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그만해,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아, 왜요? 기억이. 야, 너 언제 내 차례야? 태원이 형. 태원이 형. 아니, 태원이 형은? 다 들으면 음악 만들고 있어. 그러면 정진이는 정준이 씨한테 주고. 성민이는? 저는 글쎄. 사실 저희 누나가 둘인데 큰 누나는 마다가스카르에 있고 작은 누나가 있어요. 애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누나가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주부로서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를 한번 기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좋겠다. 누가 누나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69년생이니까 41인가 42인가. 어리시네. 선물 받기 좋아할 나이지.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그 선물을 좋아할 나이가 없어요. 0세부터 9세까지 여자들은 다 좋아해요. 죽은 날까지. 죽은 날까지 선물을 좋아해요. 하나 해야 돼. 아침 8시부터 촬영해. 엄마 진짜부터 한번 보내. 시원하게 입어. 간다. 입어. 그러면 너 누구한테 할 거야? 나는 오늘 너를 찾았다, 나이다. 진짜! 어? 잡았다! 아니, 근데 국진이는 내가 봤을 때, 어머니? 아, 국진이 어머님한테 선물을 해. 근데 남자. 야,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 화이트데이. 뭐 있잖아. 맞다. 어머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부모님이 엄마한테 선물이라고 사드린 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진짜 없네. 송금은 했지만, 선물 사드린 적은 없어.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드려본 적. 근데 내가 주면은 얘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백화점 언제 가봤어요, 경경은? 백화점. 어디? 선물 사러. 아, 백화점에? 응. 나는 코스모스 백화점 옛날에 한 번. 미도파. 이게 마지막. 코스모스. 코스모스? 난 백화점. 옛날에 그 사인회 하러 간 적은 있는데 물건 사러 가본 적은 없어.
백화점은 태연하게, 쇼핑은 자연스럽게. 꼭 좀 이제 어머니랑 가는 거고. 태훈이는? 그, 나는 떨어져 있으니, 멀리 있으니까. 뭐. 대박인데, 대박인데. 근데 사실, 가장 완벽한 선물은. 뭐가 대박이야? 아니,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장 완벽한 선물은 이제 마음이 아닌가. 형이 남자예요. 남자야. 내 남자인데. 넌 남자야. 형님, 제가 제 와이프 만난 지 26년 됐습니다. 매월 2월 7일 날 행사를 하는데. 2월 7일이 무슨 만났네. 오, 만난 날을 기억하세요? 우리 부활 2집 보면 2월 7일이라는 제목의 곡이 있어요. 아. 굉장히 슬퍼. 굉장히 슬퍼. 그렇게 슬퍼하면 왜 슬퍼? 즐겁고 아름다워야지. 아니, 이게 왔다. 사라진 사람인데. 그런 뜻이 있는 거야, 도대체. 그때는 밝은 음악을 쓸 줄 몰라갖고, 했었어요. 형님은 어느 분한테 하실 거예요? 오, 진짜. 그렇지, 경기가 궁금하다. 예림이가, 예림이가 이제 그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이제 고1이에요. 근데 그 이번에 아빠가, 아빠답게 선물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서 아파요. 네? 그래서 딸아이한테 큰 선물 하나 하고, 그 옆으로 이제 싹. 사이드로. 집사람한테 간단한 거 하나. 근데 경규 형님이 예림이를 정말 생각하시는 게, 해외 촬영 나가면은 공항에서 꼭 나한테 얘기를 해요. 윤석아, 윤석아. 형은 좀 잘 테니까 예림이 선물 좀 줘. 생각하죠? 예림이 선물 줘서. 생각은 많이 하시네요. 생각은 많이 하셔요. 형이 골랐던 거구나. 제가 몇 번 골랐어요. 예림이가 태어나자마자, 딱 태어나자 한 달 됐을 때 내가 월드컵을 갔어요. 가다가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아, 딸내미 뭐 선물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사가졌어요. 네? 아이들 입는 웨딩드레스 있잖아요. 일곱 살짜리.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요? 만나서 형 엄청 먹었어요. 이불로 덮더라고. 사이즈가 맞았어. 사이즈가 맞아. 아, 애기 사이즈를 몰라서. 남자들이 많이 범한 실수가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지. 그 많이 틀릴 거야.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남자는 뭐 100 미디움 이렇게 라지로 나가는데 여자들은 또 뭐 665 이렇게도 나가더라고. 사이즈가. 그리고 이상한 게 여자들은 자기 몸에 맞는 치수를 사면 또 싫어해. 약간 작은 걸 사와야 어머 잘 맞는다 이러고 막 이상한 그게 있어요. 야, 너 잘한다. 44 사이즈 이런 걸 좋아한대. 형수님. 내가 볼 때 분명히 작거든? 딱 맞든! 그 치수를 모르는 게 좋아. 자, 그럼 윤석이는? 아, 전 뭐 이제 어머니는 했으니까 와이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치수도 모르고 키도 모르고 몸무게도 몰라. 아니, 그 사이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수의 그 속옷 사이즈 몰라요? 105 정도 모르지. 105? 105 아니지? 105 아니야? 나랑 같이 보면 되겠다. 둘이 같이 들어간다고? 아니, 여자분들 그거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내 사이즈를? 옷을 그거지, 그게 감동이지. 옷 사가지고 가면 있잖아. 며칠 걸려, 그거 해결하는데. 맞네, 안 맞네, 이거하고 안 올래, 어쩌네, 저때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 결국은 맞고 가. 하지 마. 그러니까 태훈 형님 말대로 그냥 카드를 주게 된다니까. 향수 같은 것도 좋지 않아요? 향수는 또 본인이, 남자는 좋아하는데. 여자 자신이 싫어하는 향이 있어. 아니, 그리고 냄새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렇죠. 취향이 틀리고. 어, 코치가, 코치가 팽! 기부스 하고 있거든? 다쳐갖고, 목발 같은 거. 화려한 걸로. 근데, 그게 이렇게. 야, 야광으로. 야광. 그래도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거. 뭐?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거 선물해 주지. 야, 오래 기억만 하면 매일 얘기하면 돼. 나 집에 뭐 사줬지. 사줬지. 아니, 저 먹었지. 내가 사줬잖아. 근데, 일단만 기억해. 아, 근데 이게 무슨 선물 살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모르고 있어, 내가 와이프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걸 너무 모르네. 나는 그러니까 아직 모르죠. 나는 집에 그런데 개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 돼. 말 떨지 마세요. 아, 걔는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 강아지. 강아지랑 한 마리 사가지고. 강아지도 괜찮아. 형님 지금 고양이랑, 뭐야, 강아지랑 경규 형이랑 이렇게 키우고. 던질 것 같아. 파운데이션이나 팩스 같은 거.